지저스케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 필수. 오늘의 성경 이야기, 예수님의 경청 습관. 친구들 안녕.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들려주는 내 이름은 언니예요. 오늘 언니가 친구들에게 들려줄 성경 이야기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예! 언니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이른 새벽 예수님은 일어나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이 언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o my Jesus. You are my savior. 은혜! 은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린이가 되고 멋진 어른이 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이 다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제자들이 동산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애들아, 지금은 꾸벅꾸벅 졸 때가 아니야. 나와 함께 기도할 때란다. 어서 기도하거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너무 괴로워 보입니다. 애들아,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두렵구나.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자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기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지요. 어떡해요? 넌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 괴롭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얘들아, 지금은 꾸벅꾸벅 잘 때가 아니야. 나와 기도할 때란다. 어서 기도하거라. 예수님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기 위해 다시 기도하셨지요. 어떡해요? 넌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이 다 되었어요. 기도로 경청하신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을 접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기로 결심하셨어요. 예수님, 나 위해 십자가 지셨네. 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기도로 경청한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답니다. 하이 언니! 친구들, 지금은 제자들처럼 두르렁 두르렁 잠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랍니다. 어떻게요? 넌 기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경청이란 귀를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귀로 쫑긋 하나님의 뜻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기로 언니랑 약속해요. 경청하는 친구들 그럼 안녕. 하이 언니. 지저스 깨비.